개장을 앞둔 남도 소리 울림터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르는데요. 남학 신도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건축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 남도 소리 울림터입니다. 전국 최초의 한옥형 공연장으로 전통과 현대미가 어우러져 세련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물은 558석의 객석과 공연장, 연습실, 의상, 소품실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남도소리 울림터는 자치단체가 건립한 최초의 국악 전용 공연장으로도 주목받습니다. 새로운 집에 들어온다는 설레임, 그리고 이렇게 전용 극장으로 지어지는 최초의 건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뜻깊고요. 내부 벽면과 천정 디자인은 최적의 소리 울림을 만들도록 설계됐습니다. 생생한 무대 역동성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도록 24대의 무선 마이크와 고출력 스피커 시스템이 시설됐고 움직이는 무대와 특수 조명 등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공연 시설을 갖췄습니다. 국악 강좌, 토요 상설 프로그램, 그리고 교류, 기획, 초청 공연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흥미롭고 신명나는 삶을 충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곳 남도소리 울림터에서 도립국악단의 토요 공연이 펼쳐지고 다른 시도 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다음 달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